앉으냐? 네. 졸지 않지, 아직? 한 번도 안 잤어요. 와 진짜 너. 6시에 나 한 번 잠을 자. 아니에요, 쟤 수업 시간에 잤지. 안 자요, 너도 잤어요. 전 한 번도 안 잤어요. 잔 적 없어. 동작 잔 적 없어, 수업 시간에. 야, 근데 넌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좀 이해되냐? 네. 아니, 재밌어요. 너무 쉬워요. 학교 재밌어요. 혹시 좋아하는 애 있어요? 아니요. 있어요. 윤재 있어요. 그게 재밌어요, 그게. 좋아하는 애가 재밌어? 윤재 좋아하는 애 보면서 씩씩 쪼개요. 보면 좀 그래요. 야, 손절 모두 있잖아. 이 없는 대학에서 이런 거 바로 우리 오빠. 오빠. 자, 그래요. 그래서 타고 나오는 전치사 위에 ing 그다음에 a or to 자 볼게요. 오케이. 어. 네. 자, 조금 스피드 있게 나갑니다. 예. 됐지? 자, 본문 3이죠, 지금. 저 왜 3까지 볼 수 있나? 2! 자, 여기죠. 자, 그래서 이때는 했고, It's not all Ethan's hard work and dedication, was it? Being rewarded with glory. 자, 알았지? 자, 해석해봐. 그때. 이때. 지금 이 순간. 자, 이 순간. 자, 이 순간 뭡니까? 이단의 고난과 격. 자, 모든 그죠? 이단의 hard work and dedication. 자, hard work 무슨 고난이야, 이 시대냐, 이 hard work는 졸라 힘들게 한 거지. 아, 그러니까 힘들게 노고. 또 뭐 가라는데. 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의 노고와 그 다음에 자, dedication 헌신. 아, 여기 옆에 있네. 이래가 갑자기 진짜 너무 잘해. 자, 그래요. 헌신이 이 순간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졸라게 열심히 한 그게 자 뭐다? P, B, P, P. 뭐예요? P, B, P, P. 뭡니까? 뭐가 되어줘? 아니, 그러니까 문법으로 뭐라 그러냐고. 과거 진행형. 과거 진행 수동태. 적어 빨리. 과거 진행 수동태. 적어. 과거 진행 수동태. 그러면 과거 진행이냐? 과거에 되는 중, 근데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 맞죠? 자, 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보상 받고 있었다. 자, 뭐로? 영광으로. 흘리지 마. 야, 그거 그냥 한 입에 넣어. 왜 이거 쪼개 먹냐? 저는 애기 공주에서 안 돼요. 애기 공주. 자, 그래요. 오케이.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던 게 보상 받는 거야, 맞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주어지? 주어가 보니까 주어가 뭐가 된 거야 지금? 단수로 된 거네. 그러니까 주어에 무조건 엔드, 그러니까 엔드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어? 복수네 이러면 안 돼. 이 노고와 헌신은 셀 수 있는 개념이 아니야. 뭐가 이거는 이거는 퀀터티가 아니고 퀄러티예요. 어디부터 주어예요? 여기 어부터. 어부터 다 이건데. 자, 이 단수라서 얘도 이제 was 쓴 거고. 그다음에 be being pp. 이거는 be being pp는 어때? 시험 문제 꼭 나올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들 자 내가 하나씩 내가 저 지난번에 뭐 체크했는데 분산과 뭔가 체크했지? 현재 분산 맞지? 자 그 다음에 방금 거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뭔가 시제하고 그 다음에 태하고 이렇게 섞인 개념.
이거는 무조건 나와.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말하는 거 있지. 선생님의 관점으로 본 게 누구 관점이야? 학교생들 관점이야. 아,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다 나온다. 그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 그러니까 시험은 선생님이 내겠지. 근데 나는 뭐야? 그 선생님이 나올 만한 거를 전체 다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야.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알겠지? 근데 이런 게 뭐야? 핵심 중에 핵심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나올 확률이. 이해됐어? 이게 지금 과거 진행 수동태 이런 것처럼 과거 진행이라는 뭐예요? 시제하고 그 다음에 태하고 섞여 있는 거지. 알겠지? 이렇게? 자, 아무튼 영광으로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 거. 자, Ethan's touchdown didn't win the game, but it will be worth remembering. 자, 여기서도 하나 넣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보상받고 있었는데, 자, 그 다음 해석 먼저 할게요.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Ethan의 touchdown은 그 경기에서 무슨 뭐 그걸 이긴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지었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야 근데 저게? 경기 결과를 좌우하잖아요. 그렇지! 이 터치다운이 경기 결과를 뭐라고? 좌우하지. 그렇지. 좌지우지하지 않았다. 그렇지. 좌지우지하지 않았죠. 자, 어차피 뭐야? 어차피 승리는 결정이 돼 있었어.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야, 그러면 야, 이게 터치다운 하든 말든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데 그러나 뭐다? 그것은 뭐 할 것이다? 자, be worth ing 뭐뭐 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기억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죠? 이렇게? 그래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시 나타내는 거 뭐야? 그것이 뭐예요 지금? 터치다운. 그렇지, 터치다운이야. 터치다운. 이 터치다운이 이거다. 아,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그죠? 뭐다? worth인지. 뭐 비를 뭐 주로 뭐 쓰긴 하는데 아 그죠? 여기 ing는 뭐냐? 이건 동명사예요. 동명사. 그러니까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라는 거야. 관용 표현. BBG ing, spend 시간 ing 뭐 이런 거.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알겠지? 그래서 이런 표현들 중요합니다. worth ing. 확률 높아. 알겠지? 자, 아무튼 이게 기억할 가치가 있는데, 자, 그다음. By now, you're probably wondering why. 자, 뭡니까? 자, by now, 뭐야? 지금쯤이면, 지금쯤이면 너는 아마도, 왜 그런지. 그렇지, 왜 그런지를 궁금해 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약간 조금 결론적인 걸 먼저 얘기하고 해. 그 다음에 왜 그런지를 지금 이제 거꾸로 설명하겠다 이거지. 그죠? 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자, 뭐냐 자, 그 다음 그 뒤에 보면은 자, 요거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뭐요? 자, 야, 읽어봐. 다 같이 읽어. Well, Ethan is only 5 feet tall, and his legs unnaturally bend away from each other. Okay, 해석해봐. 자, 뭡니까? Ethan은 오직 키가 자 1 foot이 얼마였지? 30. 차영이랑 비슷한데? 30이죠. 그럼 30 곱하기 5니까는 150.
생각보다 작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자, 그래요. 자, 오직 이거밖에 안 되고, 자, 그리고. 그리고 그의 다리는 부자연스럽게. 자, 밴드. 뭐, 구부러진 거예요. 근데, away from each other. 서로. 자, each other는 서로죠. 떨어졌어. 그러니까는 서로의 다리죠. 그러니까 다리 서로 어때? away. 떨어져 있답니다. 그렇게 정상이 있어요? 아니. 아니, 다리가 요렇게. 오! 뭐야, 포트라이트. 요렇게. 아니, 서로 또 멀리 떨어져서 구부려져 있다잖아요. 요렇게 걷나요? 요렇게. 아, 이상해 보지 말고. 갑자기 이상한. 그래요. 이거 비하해. 누굴 비하? 개동이. 자. 개한테 쫓아오는데. 그래요. 연수를 치네. 자, 여기서 봐봐. 자, 아무튼 지금 이런 그 이튼에 대한 그런 건데, 자, 문법 항상 알죠? 그 문법 한데, 잘 봐. 이거, 이것도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이게 지금 뭐예요? 부사죠. 자, 항상 나오는 거야. 너희들 계속 나올 거야. 너희들 고1, 고2, 고3. 자, 세 번째, 뭐다? 알지, 이거? 몇 번 설명했지, 내가? 이렇게.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는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알겠지? 자, 그러면 봐. 부사는 언제 쓴다? 부사를 쓰지. 부사는 수식을 뭐뭐 한다? 형부, 동문. 부사는 이 네 가지를 수식하지. 맞습니까? 부사는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 이 네 개를 수식하는 거 맞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런데 자,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아니야, 동사 수식하는 거. 자, 근데 부사는 어떤 동사 수식한댔지? 일반 동사 수식한댔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일반 동사를 수식한다는 거. 비동사? 비동사는 집어 나가. 비동사는 잘 봐. 비동사는 부사가 보통 많이 안 나오고 비동사는 뒤에 보호 자리에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 쓸래가 나와.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렇게 나와. 그럼 뭐 써야 돼? 형용사 써야 돼. 알겠지? 근데요. 비동사 뒤에 장소가 나오면 그거는 수식한 거니까 말할 수 없어요. 아, 비동사 뒤에 장소가 나오면 그건 일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비동사가 일형식도 되고 이형식도 되거든? 네. 근데 내가 방금 말했던 건 이형식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동사 수식, 비동사 수식 받는 거 아니에요? 부사한테. 아, 거기서 그 부사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공원에 있다. 그 공원에가 있다를 꼭 수식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 그게 독립적인 거야, 동전. 알겠어? 자, 오케이. 자, 서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되는데, 자, 그 다음부터 해봐. 어렵다, 그가. 아니, 읽으라고. It is difficult for him to walk, run, or move around. 자, 이거 어때요? 진짜 좋아요. 이 문장 어때? 좋아요. 이 문장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겠지. 왜? 왜? 아니, 이거잖아. 네? 일과 핵심 문법이라니까? 일과 핵심 문법이라고. 그러니까 서술형 아니면 문법 문제로 무조건 나온다. 와우. 근데 이거 서술형을 쓰라면 조금 쉽지? 예. 그럼 서술형 안 내겠지? 예. 그러면 이제 문법으로 낼 수 있겠지? 네. 알겠어? 오케이. 내가 혹시 모르니까 그냥 이거는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서술형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은, 자, 뭡니까? 이거 eat for two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해석이? 어렵다. 아, 아니, 내가 말한 대로. 1번, 2번. 1번이 2번 하는 것은 이거지. 그
그가 걷고 뛰고 되고 움직이는 것은 이거다. 어렵다. 그죠? 이렇게. 배웠어. 자, 그다음에 뭐 여기 볼 자리에 당연히 오브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맞지? 어, 오케이. 자, 아무튼 되게 그 거동이 불편하다. 뭐 그런 거. 자, 그다음. Because of his condition, he decided to leave his crowded high school in the big city. 아, 자, 해석하면 됩니까? 그의 조건 때문에. 조건. 자, 어떤 조건? 신체적 조건. 신체 조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 때문에, 뭐다? 대도시를 떠나야 돼. 그래, 결. 어? 왜 그러세요? 왜? 왜? 징계 이런 것 같아? 자, 그래, 뭐 했다? 결정했다? 뭐? 그래, 뭔가 분비는, 학생들이 많은 고등학교를, 떠나기. 분비. 그죠? 이제 그 대도시에 있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은, 그러니까는, 계속 부딪히니까. 부우죠. Because랑 because of의 차이. 그래요. 그래. 자. 일단은, 간단하게 하면은, 자, because of. 자, 요거. 방금 이제 지호가 물어봤던 것도 자주 나오죠. 자, 간단하게 할게요. 잘 봐. 자, because는 요렇게 할게요. because 쓸래. 기다려. 자. Because 쓸래 아니면 because of 쓸래. 자, 요렇게 나올 수 있죠. 그지? 자, 얘들아. 둘 무슨, 어떤 거죠? 뒤에. 그렇지. 자, because는 뭐예요, 일단? 접속사죠. Because of는 전치사죠. 그래서, 자, 접속, because는 그래서 접속사니까 뒤에 SV가 오는 거고, 한마디로 절이 와야 되는 거죠. 절. 절이 와야 되는 거.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 SV가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뭐가 나온다? who가 나와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지호야, 알겠어? 그래서 because of 뒤에 뭐 나왔다? 구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지호가 말했던 because를 쓰면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decide는 to 쓰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ed. 이거 분사지? 이거 pp. 과거부터 쓴 이유 뭐야? 왜 pp 쓴 거야? 뭐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수식받는 고등학교가 분비인 거니까. 분비인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자, 아무튼, 이때는 그래서, 이렇게 했대요. 자, 그 다음, 읽어봐. He moved to our, in the middle of his first year in high school. 자, 뭡니까, 이거? 그는, 전화 왔다. 이사 왔다. 자, can move to. 자, 이사 왔다. 우리 학교로. 자, in the middle of. 뭐뭐 중에. 그의, first year. 1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 중간 때 왔다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 읽어. That following summer, he asked the coach if he could join the football team as a sophomore. 맞죠? 그래요? 자, 해봐.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 following 뭐요? 다음.
다음 여름에. 그 다음 여름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일단 1학년 중간에 왔으니까 그 다음 여름이니까 2학년 여름이라는 거지. 그죠? 다음 여름에 뭡니까? 그는 뭐 지금 물어봤지. 그 감독에게. 자, 뭐? 여기서 if 나옵니까? 뭐뭐인지 아닌지죠. 뭐뭐인지 아닌지. 뭐? 그가 그 여기 팀에 뭐 2학년으로 그치 여기에 조인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그치 그죠? 자 이거는 자 S V 자 얘 뭐예요? 뭐 싫어 아이요 자 여기 S가 사용식이죠? IO 그 다음에 if 자 이렇게 되죠? D자 이게 다 DO 그지? 자 그러면 뭐예요? 이게 뭐다? 목적어 자리 목적어라는 자리에는 뭐만 들어갈 수 있다? 명사만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 명사처럼 if가 명사 되면 뭐뭐인지 아닌지 맞죠? 예보로 weather로 바꿔 쓸 수 있죠. 뭐뭐인지 아닌지 맞지? 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다음 the coach wasn't sure at first, but in the end he allowed Ethan to come to practice. 자 뭡니까? The coach는 wasn't sure at first. 처음에는 뭔가 이제 확신이 들지 않았다. 확신이 들지 않았는데 그러나 자 in the end 결국에는 자 he 이제 그는 뭐 했다 허락했다 Ethan으로 하여금 여기 오라고 그죠? 자, allow는 오형식이죠? 얘가 오고, OC 자리에 allow는 to. 맞죠? 네. 여정아. 다 했어? 잘 봐. 그래, 자, 그 다음에. 자, 뭡니까? 자, regardless of his physical difficulties, Ethan worked just as hard as every other player on the team. 자,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자, regardless of, 그죠? 뭐뭐에 상관없이, 그죠? 그의 신체적인 어려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뭐다? Ethan은 뭐 이제 했다 연습한 거지 just면 이제 부사로 나온 거고 as 원급 as 그죠? 해석이 어떻게 한다? 뒤에 것만큼 이거 한 그죠? 자 뭐다 그러면 every other player on the team 그 팀에 있는 모든 다른 선수들만큼 열심히 알겠습니까? 그죠? 키도 작고 다리도 그렇고 야 움직이는 게 불편한데 다른 애들만큼 했다는 거 진짜 장난 아닌 거지. 다른 애들 두 배 세 배 그러니까는 좀 이제 좀 다른 그거였는데 이 문장 있잖아요 이 문장 regardless of 이거는 근데 요 문장은 조금 너희들 쓸 수 있어야 돼 이거 외워 regardless. 내가 너희들 수업하면서 외우라는 문장도 있을 거야 그거 색깔펜으로 체크해
이게 외우라는 것은 뭐냐? 서술형 주관식으로 나올 확률 높은 것들이야. 알겠니? 알겠지? 자, 외우세요 하는 문장들은 외워. 알겠지? 자, 서술형으로 나올 게 없고, 만약에 서술형 안 나오면 어떻게? 문법으로 나올 확률. 그러니까 무조건 서술형 나오니까. 근데 서술형 중요하지? 좀 전에 다 날아가 버린다, 좀 전에. 하나에 막 5점 막 날아가 버려. 이건 내가 왜 외우라는 걸까? 중요하니까. 아, 다 가르쳐 새끼야, 씨. 그냥 중요해서 아니고. 많이 중요해서. 아, 왜? 우리가 보통 이걸 잘 못 쓰거든. 엠즈 원급에서 나오잖아. 너희들이 되게 어려워. 뭐가 어려워? 영장이 어렵다. 이해했어?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자, worked hard. 자, 그리고 잘 봐. 이거 잘 체크해. 이 자리, 요 새끼 잘 봐. 자, 이 자리 못 쓰면 안 된다? 헤들리. 아니, 뭐 당연히 여기 hard도 안 되는 거 알지? 네. 여기는 원급 들어야 되니까. 이거 그런 것도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지? 네. hard지. 응? 알겠지? 이건 왜? 뭐니까?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거. 아니, 이거 준부정어. 준부정어. 아, 빈도부정 하잖아. 준부정어. 미안해. 알지, 이거? 이거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일 했지? 야, 얘들아! 어? 그럼 선생님, 이거 뭐예요? 야, 이거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야. 열심히니까. 여기도 부사고, 얘도 부사야. 둘 다 부사인데 뜻이 다른 거야. 자, 봐봐. 야, 이거 부사 있잖아. 야, 이거 부사 왜 썼어? 분사를 하니까. 앞에. 그래, 이 부사는 뭘? 일반 동사 수식하고 있잖아. 원급이라고 뭐였어? 여기 as 원급, as 사이에 원급 쓴 거라고. 원급이고. 우리 그거 이제 우리 그 중학교 배우잖아. 야, 지호야, 자, 지호야, 너 원급 비교급 최상급 어때? 아, 그냥 그대로 쓰라고요. 그렇지. 이 아니면 이 스티 안 쓰는 거라고. 여기. 이거 알겠습니까? 야, 이때에 워크했지. 어떻게 한 거야? 하드하게, 졸라 열심히. 워크했는데 열심히 워크했다. 맞습니까? 네. 자,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 뭐야? 이거 또 뭐 주게? 어? 에브리 나왔네? 네. 그러면 뒤에 뭐 쓰면 안 돼? 에스 쓰면 안 되지. 뭘 주게? 오케이? 그래요. 얘들아, 오늘은 여기 에브리데이까지 하고 마무리할게. 네. 자. 비록. 자, 아무튼 했어. 자, 그 다음에 he knew he would never be a valid player in any of the team's games. He poured his heart and soul into practice every day. 아니에요! 자, 해석해봐. 해석해봐. 자, 여기서부터 읽어. 비록. 자, 비록 멍멍이도 불구하고, 이거 접속사죠? 그가. 자, 비록. 그가 알았어. 그가. 자, 여기에 이제 S, V 나오고, 또 S, 뭐 이제 V 뭐 이런 게 나오면 여기에 그죠? 접속사 대 생략된 거 맞지? 그러니까 명사절이야, 명사절. 이거 접속사. 자, 비록 그가 알았어. 뭐를 알았다? 그가. 자, 이게 목적어야, 다. 자, 그가 뭐? 절대로. 중요한 선수가. 그치, 가치 있는 선수가. 근데 어디에서? 그 경기 내 그 팀의 경기 그 어떠한 경기에서도 눈물 난다. 그지? 그 어떠한 경기에서도 그가 절대로 가치 있는 선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 들었자 것을 그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지? 그러니까 윤재가 예를 들어서 윤재가 뭐 이제 어떤 그런데 윤재가 항상 주전자야. 주전자요? 아, 항상 주전자. 윤재 진짜 주전자였어요. 강희철 선생님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상상고 항상 후보야 후보. 그래서 뭔가 주전으로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야 그러면 너희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 비즈니스 때려치죠. 그냥 대충 할 거 아니야. 아, 난 주전장 열심히 해야겠다. 그지? 근데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가 해야지. 빨리야? 빨리 생각해야지. 자, 그다음 먼저 해석하고 이제 문법 분석할게. 자, 뭡니까? 그는 후화했다. 쏟아 부었다. 자, 뭐를? 그의 심장, 그의 마음과 영혼을. 그러니까 너희들 영끌 알아?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거? 배려를 다 주게. 뭔 세대차야? 계속 이러고 있어. 배려를 다 주게. 지금 네이버에 막 연골 모르면 네가 이상한 건데? 아, 너무 잘 연골 어렵다. 뭐? 어? 영혼 어떻게 끌어? 아,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다는 거지. 열과 성이래요. 박주영처럼 해. 박주영 기도하잖아. 그걸 없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 연골이라는 게 그 너희 오늘 그 주식 투자 있잖아. 주식 투자에서 나온 말이야. 주식 투자할 때 자기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까지 모든 걸 다 맞아 주게 이렇게. 야스. 뭐에 대해서. 무슨 주식이요? 야스 주식. 야스. 아니 아니. 자, 야 방금 애원이가 이거 열과 성이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열과 성이 이렇게 요약하면 돼. 알았어? 그는 그의 모든 열과 성의를 자. 4하고 뒤에 into 이렇게 나왔죠. 맞지? 네. For A into B. 그죠? 이거를 A를 B에다가 쏟아 부은 거야. 맞지? 자, 우리는 대충 할 수 있, 그럴 수 있겠지만, 이때는, 자, 모든 것을 뭐, 그죠? practice everyday. 매일의 그 연습. 얼마나 겸손하게. 얘는 물동이도 힘들지 않아요? 뭐, for A를 into B가 뭐라고 했대? A를 B에 붓다. 알겠어? 그래서 어때? 정말 겸손하다는 거야. 겸손. 알았어? 어떻게 겸손해? 야 아직 야 읽어보자.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야 알겠지? 잘 봐. 자 문법 하고 마무리한다. 잘 봐. 야 봐봐. 야 빨리 체크해 이거. 알겠지? 자 요거 알지? 이 빨간색 하는 거. 아 잘 봐. 이거 있잖아. 자, 요거는 뭐예요, 이게? 뭘 물어본 거야, 지금? 접속사냐, 전치사냐, 이거지. 저, 올도도 나올 수 있지. 예.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올도랑 디스파이트? 오. 맞아. 맞아요? 내가, 이제 그 내가 주말에 그거 그 보충했을 때, 내가 그때 알려준 거야. 이럴 때 지금 저희 학교에서 영어 엄청 잘하는 애로 20받았어요. 지금 앞에서, 얘가 앞에서 야 조용히 시간 없어 조용히. 자 이거 있지? 올더의 야 어때? 일단 뜻은 같지? 네. 비록 뭔가 할지라도 뭔가 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임에도 불구하고 맞습니까? 근데 품나가 다르지? 얘는 접속사 얘는 전치사. 자 근데 디스파이트는 뭐랑 같다? 인스파이트 오브랑 같은 거지? 아, 헷갈리지 않도록. 자, 그래서 올드 오디에는 그래서 뭐 나온다? SV. 디스파이트나 인스파이트 오디에는 SV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올드 오디에 뭐 쓰면 안 된다고? 디스파이트 쓰면은 비우쳐도 되는 거야. 뒤에 SV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밸류업 부분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하면 끝날 것 같아. 자, 이게 가치 있는 거죠? 잘 봐. 너 학교에서 아마 설명해 줄 수도 있는데 잘 봐. 네, 얘랑 같은 뜻으로 이제 유의어로 나올 수 있는 거. 그죠? valuable. 자, 뭐로 바꿀 수 있다? precious. my precious. 자, 이거는 그 골롬 그게 뭐지? 반지의 제목. 자, precious 이거 또. words. 아, 가치 있는? 네. 아, worthwhile? 오케이. 그래요. 이것도 쓸 수 있어요. worthwhile. 자, 또. 이건 어때? invaluable. 뭐야? 아, 엄청 가치 있는 거. 잘 봐야 되나?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는 뭐냐면,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졸라 가치 있는 거. 그렇게 적어놔요, 그러면?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매우 가치 그러니까 value보다 더 센 거야. 근데 이거를 바꿔 쓸 수 있는 거. 가야금 챙기지 말고 자, 근데 어? 근데 여기다 아, 인을 붙여가지고 뭔가 반대 같잖아, 그지? 그럼 얘 반대는 뭐야? value less예요. value less. 가치가 없는 거 하고 싶으면 value less예요. 이거는 이거 가치가 없느냐. 자, 뭐 이렇게 있고 가치 있는 거 또 뭐가 있을까? 두 개로 막 두 개 더 가치 worth 있는 가치 precious 가치 있는 뭐라도 들었어요? 아니 지금 가치가 없지. 자, 이렇게 일단 할게요. 이렇게 알겠지? 자, 볼 수 있고 됐어요. 됐습니까? 다음에 자, 됐지? 야, 줘 그거 교과서 주세요. 야, 교과서 주고 이거 넣어서 주고. 그렇지. 땡큐.